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한순간에 평가받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동안 수험생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기도 하고 때론 무거운 부담감에 지친 날들을 보내기도 했을 텐데요. 수능을 하루 앞둔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에선 수험생을 위해 특별한 응원을 준비했습니다. 중앙 계단을 내려오는 고3 수험생들. 계단 양 옆으로는 1, 2학년 후배들과 교사들이 모두 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건물 벽면에는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한 선생님의 선물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수능 출정식을 하는데 이제 수능 전날 학생들 긴장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할 텐데 출정식을 통해서 아이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힘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술 작품을 곁들인 색다른 출정식을 우리 학교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긴장된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신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된 수능 출정식. 내일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배들이 전하는 따뜻한 응원 소리에 경직된 표정에는 이내 미소가 띄어집니다. 네, 선배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 그 노력들이 좋은 양분이 되어서 꽃을 피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응원가가 끝나자 각 교실에서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내는데요. 그간의 시간들이 떠올라 이내 눈물을 보이는 학생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공부한 게 하루 만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니까 그냥 네, 축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요. 엄마 되게 3년 동안 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많이 고맙고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대학교 가고 좋고 되게 착하고 바른 아이로 커서 꼭 효도할게 엄마 사랑해. 오늘을 위해 12년을 부단히도 달려온 수험생들. 최선을 다한 시간에 보답하듯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TBS 리포트입니다.